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토요일 날 황금 시간인데 이 저녁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저녁에 와주신 분들을 제가 뭘로 호칭할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업 공시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와주신 분들 가급적이면 좀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제이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수 회장님 출연하시네요. 네, 출현도 하고 출연도 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댓글 남기는 게 익숙치 못한 분들께 제가 좀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실시간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사실은 실시간 채팅인데 다 보이지 않고 실시간만 보일 텐데, 그 실시간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댓글을 나름대로 응원도 좋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감탄하면 감탄한다는 느낌을 또 나눠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가 좀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기획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댓글 많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철하 박사님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7시에 만났지만, 7시가 식사 시간이라서 오늘 9시로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제가 이제 화면 터치를 잘못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김광수 회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회장님은 일찌감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선 정 박사님, 예. 어떻게 김광수 회장님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수 회장님은 부산의 동아전기공업이라는 회사를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고 또 6개 회사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출중하셔서 독창회도 하시고 또 책도 출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청계천에서 첫 군밤장수를 시작을 해가 지금 6개 회사의 회장이 되셨으니까요. 그 스토리 속에는 정말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요즘, 예, 그렇습니다. 예. 무척, 예, 어려울 때에,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 방식은요, 이쪽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일원이 하나 있을 테고, 부산에 계시는 김광수 회장님 연결해서 이원 방송으로 됩니다. 이제 김광수 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방송 처음에서 으뜩들 합니다. 제 생긴 모습이 좀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좀 이상한 게 아닙니까? 원래 저를 보고 도둑놈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도둑놈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좀 질문을 아직까지 이제 답이 별로 안 올라왔으니까, 윤순재님, 이렇게 만나 뵐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좀 가급적이면은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먼저 질문을 예.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회장님의 출발이 고등학교 때부터 책에 나와 있지만은 청계천에서 군밤장수 하신 얘기를 좀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셨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교를 마산 상고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뭐 깡패 짓거리를 하고 좀 농띵 짓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고는 할게 없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뭐 닥치는 대로 군밤장수, 감홍수장수, 호떡장수 등을
시작한 것이고 특별한 철학을 가졌다기보다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군밤 장수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산으로 오셔가 또 목재 사업도 하셨더만요. 예, 예. 예, 그 목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화전기까지 이렇게 예. 인수하게 된 그런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예. 저는 군밤 장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날이 봄 되니까 군밤 장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 사주를 보러 가니까 사주 보시는 분이 쟤를 보고 당신 이 사주를 공부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천안에 있는 미륵불회라는 절에서 사주 공부를 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남 사주를 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통계학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내 팔자가 이래 어려운 것이라면 독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 선지랄 하는 것이다. 제 책 제목이 선지랄 후수습 늘 감사라는 책 제목이 제 자서전인데 선지랄 그런 거는 먼저 꿈밤 장수가 됐든 뭐 점쟁이가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먼저 도전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곡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궤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뭐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잘못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자꾸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먼저 저지를 놓고 그 저지른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일곱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희, 노, 에, 락, 에, 오, 욕. 일곱 가지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 감정을 결국은 감사로 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진정 올바로 살아가는 길 아니겠는가 싶어서 꿈밤 당사부터 여러 가지 그런 고뇌 속에서 제가 터득한 길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 예. 그 책 제목에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선지랄. 예. 제가 이 다비치 안경 체인점의 김인규 회장도 철학이 행적가거든요. 행해야 가능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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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행동으로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아주 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그렇게 먼저 선지랄해서 이루어 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예, 있죠.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지랄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우리 마누라 만든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제가 역학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또 우리 장인 어르신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 하셨는데 속된 표현으로 점쟁이하고 학교 선생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 이제 제가 이를테면 우리 집 사람 사주를 평강공주 사주라 그러는데 바보 온달이가 평강공주를 만나 가지고 온달 장군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사주를 보니까 그 우리 집사람 사주에 남편궁이 좋아요. 그러면 그 남편궁이 좋다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결혼하든 간에 그 사람 우리 집사람 신랑이 되면 장군이 되든지 회장이 되든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네요. 내가 선지를 했죠. 작업에 들어가서 내가 납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그래서 결혼을 예. 했는데 그것이 선지랄의 성공 대표적인 겁니다. 아, 예. 들으니까 아주 이 와닿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선택권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데 우선 거기에서 성공하셨네요. 예, 큰 성공했죠. 예. 아, 예. 회장님, 저는 궁금한 게요. 사주를 하긴 대부분 그 관상도 보지 않습니까? 관상 보죠. 예.
혹시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사회자님 관상은 아주 인자시고 좋은데 우리 역학에 네. 보면은 네. 면상 불여하니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보면 심상을 네. 알고 심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상을 잘 가다듬을 그러면은 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 내 마음 바탕을 잘 관리하면 네. 좋은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우 귀한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랑 결혼하면 대통령이 되는 시기였네요. 예, 실제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사모님이랄까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을 만날 때 그런 계산이랄까 예. 그런 생각은 있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쟤는 일단 역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학 속에 나타나는 사주가 우리 마누라가 어떤 사주인가 고민하다가 마침 네. 예, 그런 인연이 되는 그 사주를 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 제가 연애 그 당시에는 우리 사람이 다른 곳에 선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선지를 하지 않으면 내한테 내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빰은 네. 나중에 맞고 무조건 네. 도전하는 기고 무조건 내 사람 만들고 봐야지 사업도 네. 마찬가지고 뭐 이 네. 방송을 젊은 그 꿈 있는 청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왜 됐든 간에 네. 일단 먼저 저지를 해야지 저지를 놓고 그 다음에 빰은 나중에 맞고 네. 그 궤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지를도 안 해놓고 이래 뽑고 저래 뽑고 백날 해봐 소용없는 거이고 네네 아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사모님 만나는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만 좀 전해주시죠. 아 우리 집 사람 에피소드는 집안에서 교육자 집안이고 네. 또 처음 만날 때는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많아 보여줬어요. 우리 집 사람은 23살 때 만났는데 나는 28살 때인데 내 얼굴이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아요. 넓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처가 쪽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에 호적 조사를 했어요. 저 사람 진짜 나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 나이가 맞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했죠. 네, 네. 예, 거기 회장님,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군밤 장수도 하시고 이 관상도 보시고 결국은 이제 기업가로서 이렇게 우뚝 서셨는데요. 그렇게 기업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성공 스토리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 뭐 거의 똑같은 것인데 진리는 예를 들어서 꿈밤 장사해서 탑에 가나 또 그룹에 탑에 가나 또 뭐 철학자가 돼서 탑에 가나 정상에 서면 예, 통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쟤는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뭐 그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직업의 공통점은 바로 그 진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진인사 대천명해서 남을 위해서 또 결국 제가 제 경험으로는 성공하는 비결은 남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남 이롭게 만들어주면 성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꿈밤 장사하면서도 항상 그 가까이 그 뭐 회사 직원이 오면 회사 직원 꿈밤 장소 오면은 꼭 꿈밤 한 돌 더 주고 또 배려하고 또 뭐 우리 성경에도 뭐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경우 됐든 간에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고 또 남에게 유익한 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네.
회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장님 혹시 회장님 뺐다 하시진 않으시죠? 아닙니다. 화면에 뺐다 해서 저는 혹시 예, 이제 바릅니다. 좀 바로 계시면은 왠가면 이 화면에 갔을 때 양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뺐다 하게 갔어. 그래서 지금 제가 뺐다.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빼딱하게 가지 마시고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대 모비스의 이주건 상무님도 들어오시고 또 웃음 연구소의 소장이 이승미님도 들어오셔가지고 회장님이 오늘 특별히 멋있어 보인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가 특별히 멋있어 좋게 보이면은 그 사람 마음바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3대 불시 감사일기 창시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처음에 출발하셨고 왜 그것이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3대 불시 감사일기라는 거는 제가 군밤 장소를 할 때, 그때, 교통도로법 단속할 때, 종로 1가, 종로 2가 입구 출구를 막고 단속해 오는 것이 일본말로 후리가리 단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속이 걸려가지고, 경찰서 유치단에 가게 됐어요. 그때 경찰서 유치단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계속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세상을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고함을 치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시비하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된다. 다시는 있는 놈 죽여버리고 없는 놈끼리 세판 짜자 하는 그런 오기로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일주일 계속 먹다가 어느 날 밤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강수야 네가 나이 60대 들어서 손자 용돈 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군밤 장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또한 감사해라. 고생은 젊어서라도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감사해라. 그때 제가 감사의 불씨가 내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하자. 고통도 감사, 눈물도 감사.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저주가 안 되고 내를 미워하는 사람도 좋게 보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로 일걸 하다 보니까 죄를 따라주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꿈밤 사는 것도 또 그 밤을 꿈는 것도 저는 그때 꿈밤을 꾸면은 제가 밤을 꾼 거는 지가 뜯어먹은 것이 아주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밤을 꾸려고 그러면 밤에다 칼질을 넣어가지고 굽는데 찍찍찍찍 소리가 나면 다 됐는가 싶어서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꿈밤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보름달 같이 동글동글해야 잘 팔리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이것 또한 나에게 배우는 것이다. 시련과 고통은 내가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또한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내 주변에. 그 덕에 정철아 박사님 그 선생님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3대 불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3대 불시 감사일기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혼자서 자기 공책에다가 감사일기를 씁니다. 보통의 경우 옛날에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이 SNS가 도입되고 난 뒤부터는 제가 3대 불시 일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내가 일때 네, 감사를 전하는 내가 일대 내 친한 친구 세 사람 이상이 2대 그 다음에 친한 친구의 친구 세 사람 이상이 3대 1대 2대 3대로 그렇게 내가 2대를 만들고 2대가 또 다른 친구의
그 2대를 만들면 결국 1대, 2대, 3대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시스템에 돌리면은 21대까지 내려가면 104억 명이 감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네요. 어떤 경우 됐든 간에 2대만 많이 만들자. 그 감사, 나는 농사 짓는 것이고 감사로. 그다음에 아, 내가 감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얘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버리고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은 신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만 선전하고 그 이대 보고 너도 너 친한 친구 세 사람은 아니겠나. 그 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라. 그래서 감사운동을 펼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감사를 하면은 이 지구촌 전체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주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회장님께서 이 직원들의 행복이 곧 회사를 좋게 하는 예,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대의 이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예, 예. 그 직원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직원 행복을 위해서 소개하는 것은 제가 뜻한 바가 있어 가지고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제가 새벽 종을 쳐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가서 종을 치는데 그때 종치는 제 목적이 뭐냐. 우선 우리 직원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직원이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직원과 직원 자녀가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또 물론 내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내가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 그 직원들이 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 직원이 좀 달라지구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결국 우리가 성공이란 건 남이 유익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직원을 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내 혼자 보다면 더 어떤 신의 뜻, 또 뭐, 그런 의미에서, 종탑에 종을 치보니까 우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뭔가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 소리를 기도와 같이 제가 종을 치고 있고 또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나이 든 아주머니가 구집 살고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km 길을 걸어와서 새벽 종을 치는 걸 제가 보고 야, 저 양반, 저런 사람이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 그 자녀가 4명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와,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나는 그분 보고, 나도,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 그러면, 남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런 마음바탕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다짐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진호 목사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김진욱 목사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 또 유태행 박사를 만나서 그분도 그 자녀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보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탑에 종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직원들의 이 개개인의 가족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특별히 이 드러내기 경영 기법이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 행복, 직장 행복을 추구하는 이 비주얼 매니지먼트라는 기법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에 도입할 때에 저 안산에 있는 제이미크론이라는 회사에 새벽에 가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저는 우선 제 자신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 직원들에게 테이프로 또 온갖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 공유를 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도 무엇이 되려고 하면 회장이나 임원이 나서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 전부가, 구성원 전부가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제 밑으로 하는 두분 가보고 난 뒤에, 아, 이거는 내 혼자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을 같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새벽 2시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안산까지 가면, 안산은 7시입니다. 새벽 7시인데,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는 열정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만 따라 안 해요. 아, 그래서 그러셨네요. 따라 안 해. 제일 내부적 적이 우리 직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아, 그래서 이해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봐야 된다, 같이 예, 느껴야 그렇죠. 된다, 같이 눈물 흘려야 된다, 그런 전제가 깔려지지 않으면, 뭐 지금 부임 활동으로, 뭐 정철호 박사님이 부임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나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뭐 어떤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뭐한 2, 3일 교육을 받고 끝나는데, 그거는 100% 실패 봅니다. 왜 실패 보느냐?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한번 교육받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한번 교육받고 회사가 변화가 된다 하는 거는 제가 볼때 곤란하기 때문에, 전 구성원이 같이 동참할 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주얼 매니지먼트, 드러내기. 내 속에 것도 드러내고 상대방 것도 드러내고, 마음도 그래야지 성공될 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드러내고. 아주 그래서 결국은 도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행복갱년 VM의 부산의 메카가 되셨고, 또그 메카를 벤치마킹한 그 부산에 있는 연산메탈이 또 이렇게 행복갱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아주 회장님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결국은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그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막 기업들은 정말 새마음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은 네, 새 정말 곤란합니다, 마음도. 사실은. 또새 마음 운동은 마음을 드러내야 될게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같이 같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또뭐 국론이 통일되듯이 회사가 통일되고 우리 팀이 통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고, 또한달두달 지나면서 지도자, 즉 정철 박사님 같으신 분이 매달 코치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될 때까지 부의 운동을 해야 기업도 성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이 미쿠런 갔다 와서 제가 다짐하기로는, 부산이나 서울에는 어디든 간에 이 동아증기가 들어서, 동아증기가 기폭제가 되어서 기업을 살리는 운동의 주축이 돼보자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아, 그래야 되고요. 예. 박사님, 지금 누가 댓글을 붙여왔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회장님 되기 매우 소박하네요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분은, 회장님이 새벽에, 종치려면 새벽에 늘 일어나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시는군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거, 지금 환경이라든지 또 새벽에부터 일어나시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야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일단 전에 네. 모욕을 합니다. 모욕. 그래야 뭐 안 그러면 잡으러 모셔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모욕하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가서 종을 치는데 그 종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잘 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 우리 직원, 그 다음에 사회, 또 이 우리나라 민족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어떤 염원과 염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 조금 전에 뭐 댓글 따신 분이 뭐 그 인상이 구수하다 했는데 원래 제가 구수한 게 아니고 원래 좀 제일 보면 무섭다 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막 인상을 좀 구수하게 보이려고 쟤는 쇠가 빠집니다. 거기 저 포스코 케미칼의 VM 담당이 강양에 있었신 분이 새마음과 한마음 운동이 정말 자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적극 추천한다고 이렇게 댓글이 들어왔네요. 아이고 예. 100%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100%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제 책선 얘기로 좀 전번에 이 손질할 후수습 늘 감사라는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특이하게 지셨는지. 그런데 그게 제가 예. 제가 물론 뭐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쟤는 필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있는 그대로 뭐 속된 경상도말 생김 바꾸고 이러니까 막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뿐인데 다만 거기에 진정성은 있어야 된다. 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예. 진정성이 있어야죠. 거짓말 쓸 수는 예. 없죠. 그거.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책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책을 제가 책을 낸다고 하니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 제목이 뭐라고 했냐? 광수 생각이라고 제목을 하라 그러더라고. 아, 처음에는. 선지랄 후수습 늘, 선지랄이 좀 강하잖아요. 예. 선지랄 표현이 좀 그러니까, 광수 생각이라고 뭐 그렇게 제목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나는 책을 안 냈으면 안 냈지, 그렇게 안 할란다. 내 생긴 게 선지랄 하는 것이고, 예. 선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 궤도 수중하는 후수습이 생겼고, 후수습 하다 보니까,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그 또한 감사하자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선지를 후수습 늘 감사를 해라. 안 그러면 책 안 내겠다. 이래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책방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제목 보고 책, 산 사람 제법 있어요, 이게. 제법. 예. 참고로요,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요, 잠깐만요. 책을 실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못 믿는 사람이 나올까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온 책입니다. 선지랄 후감사. 후수습. 성감. 늘 감사. 늘 감사. 여러분, 책 제목 보이시죠? 예. 예, 회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 예. 이 책이 나오고 난 뒤, 한때는 이 베스트셀러가 4위까지 올라가고, 오, 예. 또, 2군 단장 고연섭 중장이 주선을 해서, 내 2군단에 강의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감사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네. 2군단에서, 제 책을 보고, 이것은 병력문고로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육군본부 상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다면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꼭 보셔야 될 책입니다. 왜냐? 젊은 청소년들이 요새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경우도 있는데 이 선지랄 하는 거 먼저 행동하고 간단하잖아요. 먼저 행동하고 그다음 행동이 내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 곰곰이 생각하고 아 내가 잘못됐다. 또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중에요. 쟤는, 제가 살아가는 거는, 잘못하면 미안하다 캐라. 또, 모르면 물어봐라. 예. 그런 식으로, 솔직 담백하게 살고, 또, 남들에게,
항상 유익하게 유익을 주라.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네가 복짓을 행동을 해야 되지. 복짓을 행동도 안 해놔놓고 뭐 복 받을 것 같다. 그거는 꿈해본 내 고향에서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남이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된다. 그런 철학이시죠. 당연하죠. 남이 예. 잘 되게 해줘야지. 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도 그분의 뜻은 생명 살림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태양이 있는 것도 생명 살림이요. 바람이 부는 것도 생명 살림이요. 공기가 있는 것도 생명 살림이요. 호흡이 있는 것도 생명 살림이요. 모든 것은 생명 살림인데 생명 살림의 기본 뜻은 남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회장님 독창에도 하셨잖아요. 예. 그 독창회 때 그 한 노래가 무슨 노래였죠? 아, 그 독창회 노래는 예. 그때 그 전유성 씨하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만남에서 했는데 예.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는 이별의 노래. 아, 그거요. 씨, 예. 아, 예, 그거 박목월 씨 노래인데 그걸 내 요새 어느 모임에 가면 자주 그걸 부르거든요. 오, 그래요.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고 말래 바람이 산을 불어라 가는 깊었네. 그 이 노래 사연이 참 멋있는 게 예. 예, 박목월 저 시인이 자기 대학생 제자하고 제주도 미를 여행을 갔는데 자기 부인이 예. 그 소식을 알고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남편하고 그 제자 학생하고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내복하고 옷가지를 금일봉을 줬는데 거기에 박목월 씨가 감동을 해서 그날 야 우리 이래 살아도 되겠나 우리 이별하자. 하고 작사를 한 게 이별의 노래고 그것이 김성태 작곡자가 곡을 붙인 게 이별의 노래입니다. 아주 아, 재밌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예. 거기서 정말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예. 거군요. 그것이. 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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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출간도 하시고 독창회도 하시고 이제 그 여섯 개 회사 얘기 좀 해 주시죠. 그 저 예. 가장 이 최근에 그 개발한 기술이 아주 뭐 앞으로 조 단위 회사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데 예, 그 그거는 모타라든가 그런 예, 모타도 게 모타도 그렇고 예, 드론도 예. 예. 드론도 우리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예. 지금 보통 한 뭐 1-20분 상공에 뜨고 예. 뭐 카메라 촬영 정도만 하는 것인데 저희들 예. 제품이 개발되어지면 예. 약 한 1-20km 그다음에 그 비행되는 시간이 약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게 예. 엊그저께 우리가 신기술 개발 그 정부 정책 그 자료 보고에서 아마 우리가 채택되어서 곧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예. 이, 저도 이 듣기에는 아주 세계적인 기술이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기술로 알고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이 또 제일 선호하는 기술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 회장님 앞으로 뭐 너무나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제품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그 자전거나 또는 네. 오토바이를 지금 우리가 개발된 모터가 되면은 80%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다시 그 전기가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결국 20%만 소모가 되고 80%는 환수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겁니다. 아, 예. 저희 그 미국에 있는 딸이 질문을 했네요. 예. 발레리나인데요.
어떤 계기로 회장님은 창업을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뭐, 창업이라는 게 어떤, 이 계기가, 예. 일단, 우리가, 한문에,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뭘 고민할 것 없이 적은 거라도 저질러야 됩니다. 그게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이여 제발 일단 저질리십시오. 일단 도전 부닥치십시오. 그것밖에 네. 필요 없어요. 아, 좋습니다. 회장님, 일단 네. 그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책을 읽어야 우선 네. 예, 행동하려는 용기도 생기고 네. 예,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저 회장님이 제이미크론이라는 회사 방문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제이미크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혁신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너의 의지도 중요했지만은 예예예 예, 예. 결국은 그게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아, 감사가 바탕이 됐다. 네, 감사가 예, 예, 바탕되지 예. 않으면은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모든 것은 우리가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듯이 또 제가 옛날에 꿈밤 장사하면서도 결국은 감사하다가 보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좋은 아이디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직원 전부가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이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제이미크론을 가서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예, 30억 예, 예. 적자 내는 회사가 예. 오히려 30억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그거는 가보고 예. 아시거든요. 예, 백문이 예. 불여일견이고 예. 여러분들께서도 서울 안산 지역에서는 제이미크론에 가보시고 예. 부산 지역에 있으면 동아증기로 와보시고 예, 또 예. 연산메탈도 오시면은 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꼭 한번 와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예. 보면은 바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거기 다른 이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예. 아까 회장님 아까 한 분께서 얘기가 그 두레교회 오신 것 보셨나 봐요. 어떤 한 달에 한 번 서울 두레교회 오신 거. 한 달에 한 번 두레교회 오시는 거. 멀리 교회가 많은데 두레교회까지 그렇게 멀리 오시는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저는 제가 금년 나이가 74인데요. 한 5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뭐,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30년쯤 됐는데, 나이가 70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 종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사람 붙들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종교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종교를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제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교회는 갈 수는 없고 유튜브에 서치를 해보니까 김진욱 목사님 자료가 그 김진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새벽을 깨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보고 해서 제가 동두천 둘이 교회를 갔습니다. 김준호 목사를 만나러 갔죠. 가서 내가 사실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 부산에서도 좋은 데가 있으니 그 가라 하길래 같은 값이면 내가 김준호 목사님 교회에 올랍니다. 그 길이 길이 보통 부산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쟤는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여기 와서 김준욱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김준욱 목사님 우리가 좀 책에 들어야 될 게, 동두천 둘레 마을에 국제 둘레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둘레 학교 있죠. 예.
둘의 국제 학교죠. 그런데 유태행 박사라는 분이 외국 이스라엘 유학 가고 덴마크 유학 가고 해가지고 아주 대학생들을 중진국, 후진국, 선진국에 대학생들을 유학 보내는 게 아주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유탱 박사를 만나서 유탱 박사님 나이가 86이기 때문에 유탱 박사님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심어줘서 그 젊은이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도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에 각 학교에 돈도 얼마 안 드리고 또 장학생으로 보낼 길이 꽉 찼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 김진호 목사님 만나서 이걸 우리가 규탱 박사 돌아가시기 전에 이 뭔가 만들어보자. 만들어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아마 곧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진호 예, 목사 제하고 예, 그런 예, 큰 예. 뜻도 있고 또 김진호 목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저는 영적으로 도움이 많고 제가 지금도 내 사는 데가 양산통도사 안에 절 안에 제가 방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예. 아이러니컬 하죠. 어째 절에서 그렇게 뭐 종교야 별 게 있나 종교야 막 여세도 부처님 찾고 그것도 또 교회가 하나님 찾는데 어떤 것이 내가 맞느냐 그걸 생각하면 되지 나는 뭐 꼭 구출당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 장소가 그럼 통도사 아니군요. 예 통도사 치우남이라는 방에서 합니다. 아 예 예 예. 회장님 오늘 이렇게 아주 이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카랑카랑하게 힘이 있으시고 또 전달하는 내용도 이렇게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 풍부한 내용이어서 아주 이 참가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또 계속 남아서 오늘 못 들어온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회장님께서 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이걸 꼭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1차적으로 예.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 기업가는 반드시 VM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VM을 하면 기업이 삽니다. 100%. 네네, 만약에 네. VM 활동을 해서 정철아 박사 말씀 듣고 잘 안 되면 예. 그 돈 내가 물려줄게요. 걱정하지 마. 아이, 100% 됩니다. 100% 되고. 예, 그다음에, 저도 확신합니다. 100% 되고. 뭐 됩니다. 네네. 예. 내가, 쟤도, 이, 속된 표현으로 내가, 뭐, 나이 74살 먹도록 화류계 생활 오래 했거든요. 예. 화류계 생활 하는 거는 오만 거 다 해봤다는 것이 화류계 생활이라는 화류계 생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한 50년 화류계 생활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눈치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예, 예, 예. 정찬호 박사님 VM 활동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아, 믿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되도록, 너무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자숙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 기업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뭐, 아주머니가 됐든, 왜 됐든 일단 뭐 저지를 놓고 밤 놔두게 맞고, 저질을 놓고, 그래서 저질을 보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때 또 수정하면 되지. 하기도 전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백날 공연부를 해보여서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 선질을 하고 후수습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뭐, 그게 성공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잘못된 거죠. 그럼 나중에 하루만 더 원망하죠. 예, 예. 회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예, 예. 그 선지랄 하다가 정말 지랄 해버리면 어떡하죠? 왕창 문제가 돼버리면. 네, 근데, 정상도 물론, 지랄 한다는 것은, 뭐, 결국 행동하라는 것인데, 네. 그게 긍정적인 바탕이 있으면 나쁘게 네. 갈 수가 없죠. 네. 나쁘게 절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시고, 네. 거기서 나쁜 짓 아닌다며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죠. 또 네. 신이 네. 내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장님 혹시 직원들 아래 사람들이 뭘 하다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에 회장님은 네. 어떻게 대하나요? 저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사장도 있고 그다음 뭐 임직원도 있는데 쟤를 보고 어떤 사람들 아이고 쟤 막 생긴 걸 보면 또 초도동농구처 생겨가지고 좀 겁나도 안 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쟤를 자세히 옆에서 보면은 저렇게 많이 참을 수 있을까? 아, 예, 예. 우리가 이 설득력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설득이지만은 진짜 설득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아, 참는 거. 관찰하는 거. 예.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지, 뭐, 사건 나타나면 그 자리 탁탁탁 하면 그거는 조리방정 떠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인내하고 참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선임 말씀대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살아온 것이 절박해야 되네, 절박. 제가 지능지수, IQ, 지능지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절박지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절박한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박을 끌어들여야 돼, 내가. 똥꾸녕에 불 붙어보면 팔팔 뛸 거 아닙니까? 똥꾸녕에 불 붙어봐야지. 그럼 절박하죠, 절박. 팔팔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절박을 끌어들이십시오. 절박을. 그럼 깨닫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 후반부에 말씀하신 거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와닿았습니까? 좀 전에 그 똥꾸녕에 불 붙이라는 거. 오늘부터 불 붙일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고향을 떠난 겁니다. 고향을. 네, 네. 내가 고향에 그대로 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노. 고향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파가 나를 인간 만들어 준 게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피눈물이 그렇게 만들어 줬듯이 절대 중량을 부딪히고 절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절박한 것만큼 제가 역학을 할 때 돈 10억 있는 사람이 한 4-5천만 원 실패 볼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역학할 때는 그 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하라 그래요. 왜? 10억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액드린 거는 5천만 원 손해는 났지만은 5천만 원만큼 깨닫는 게 있다. 진짜 참 깨달으면 오늘 내가 어디 우리 모임에 그 글을 하나 올리면서 참깨에다가 사탕가리 뿌리고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참깨 뿌려서 설탕 이거로 참 깨달음이다. 이렇게 했듯이. 오, 참 깨달음. 그 참 깨달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깨에다가 설탕을 뿌리니까 참 깨달음. 그렇게 예, 예, 깨달음이라는 예. 거는 결국은 내가 부딪치고 그게 눈물 흘리고 그게 아픔 느끼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성축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그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그래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이 그 시도 좋아하잖아요. 시. 예, 예. 그 네. 회장님이 외우시는 시를 하나 외우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예.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예, 예. 하나는 예.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고, 조동환 시. 예. 그다음에 예. 또, 그, 대추. 대추. 대추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 쟤는 어디 모임 가면 그런, 노래 잘 부르는 것도 한 소재이지만은, 예. 시 한 술 하는 것도 좋거든요. 대추는, 예, 예. 대추 한 알. 예. 저 대추 불금에는, 천둥 몇 개. 예.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가 돼서 저렇게 붉어졌을 것이다. 네. 저 둥금 속에서는 무슬이 내리는 몇 날, 예.
보름 초승달 몇 날. 예. 그러니까 뭐에서 둥금이 되지 않겠느냐. 예. 대추야. 예, 예. 너는 세상과 통화했구나. 이 말은 그렇게 경험을 해서 대추라는 게 약재에 들어가거든요. 약재. 예, 그렇죠. 그렇죠. 약과 감초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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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예.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해서 사람이 성숙됐을 때 이 세상에서 대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하나는 이른 아침에 예. 먼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그다음에 내가 먼지임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예. 먼지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한 태양에 비춰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 내가 먼지 빼 안 된다. 미물이다. 이건 깨달아라. 그리고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저거 부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을 주어서 내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가 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푸르게 물들이고 너도 푸르게 물들이면 온 동산에 푸른 동산이 되지 않겠냐. 나나 예, 예.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예. 꽃 피우고 너도 꽃 피우고 우리 모두 꽃 피우면 온 동산에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모임에 뭐 회장이 다 해야 되겠다. 총무 다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회장 총무 따지 말고 너도 잘 바꾸고 또 뭐 직원도 바꿔야 되지. 회장 총무 맡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 모두 더불어 푸른 산 만들고 꽃동산 만들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 예. 그 설명은 예, 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가 바로 회장님의 삶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추가 그렇게 이 아름답고 이 알차게 열려 있지만은 그 대추처럼 회장님의 오늘의 모습이 정말 멋있고 알차고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태풍도 들어가 있고 비바람도 들어가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지나온 번개도 네. 있고 네. 그 모습이 지금 회장님 얼굴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목이 예. 크십니다. 저기 회장님 예, 예. 이 방송을 이제 그 처음으로 회장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예. 젊은이든 뭐 연세드신든 관계없이 이렇게 회장님 만난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혹시 쟤는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쟤는 남이 갖지 못한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 예, 하는 예, 말이 예. 예? 예. 강순이야, 너는 참 아무나 꿈밤 장사 하나, 아무나 감옥시 장사 하나, 아무나 호떡 장사 하나, 아무나 점쟁이 하나, 아무나 네. 사업 하나, 예. 온갖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런 예. 경험을 내가 여러분들을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수도 있고요. 예, 특히 예. 중요한 거는 다 나가지고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내 이웃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항상 10원 빼게 10원 먹어. 저 사회자는 10-10은 뭐입니까? 영원이네요. 영원이죠. 예? 네. 그 10만 원 빼게 10만 원은 뭐입니까? 영원이죠. 예? 그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겠죠. 뭐가 다른데요? 양이 우선 엄청 크네요. 아니, 10원 빼기 10원 0 아닙니까? 아, 예. 0 빼기 0, 0이죠? 네네. 그게 같아야 틀려요? 다르겠죠. 아, 있던 사람이 없는 게 다르죠. 예, 있던 사람이 없는 것하고,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빼기 0은, 0-0은 0인데, 그건 뭐냐. 신도 역사하지만, 네 우리 집 오지 말고, 나 너희 집 안 갈게. 교류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거는 관계하러 왔거든요. 관계를 동기화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남녀가 만나야 안 오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계해요. 관계. 그러니까 네. 0-0은 관계하지 마자는 거고
그다음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은 내가 오늘 당신 아들 결혼하는데 10만원 줬다 부주 또 우리 집 문 있을 때 또 10만원 줬다 10만원 빼기 10만원은 똑같이 0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정이 오고 가고 하나는 예. 역사가 오고 가고 부처님 예, 역사가 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적어도 최소한 남들에게 배려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또 남 잘 되고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 망고불민의 진리를 갖고 사시면 됩니다. 예. 네. 역시 그 관계가 관객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남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느냐 그것이 회장님의 오늘 성공한 스토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예, 필수적. 반드시. 예, 예, 예. 네.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됐었는데요. 아무튼 그 이 밤까지 남아서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회장님 오늘 첫 말씀이 내가 이런 거 처음인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저하시는 매우 잘하시는데요. 회장님 늦게까지. 방송 보시는 늦게까지. 분들은 제가 부탁은 아름답게 볼 줄 알고 아름답게 말할 줄 알고 아름답게 세상을 누릴 줄 아는 자 되십시오. 그럼 네. 성공합니다. 네. 예. 네. 밤늦게까지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